주둥이 진짜 짧으니까 또 가기라도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신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주둥이 진짜 짧은 얘기. 언니 너무 맞아. 주둥이 너무 짧아. 아, 주 입이 너무 짧아. 아, 주둥이 진짜 짧아. 손 좀 가만히 있어. 손 좀 가만히 있어. 파톡.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오늘 영상은 국내에서 열리는 큰 파충행사인 희귀 애완동물 박람회에서 촬영했던 영상인데, 사실 작년에 촬영했던 영상인데 제가 깜빡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편집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재밌는 생물들과 사장님들의 진솔한 인터뷰가 가득한 영상이니 한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겟 잇. 네, 이쪽은 수염농장이라는 부스인데 이 마스코트 보면 딱 어딘지 알겠죠? 여기가 큰 애로 되게 유명한 곳이거든요. 아유, 그냥 뭐 소소하게 하고 싶어요. 에이, 또 겸손하기는. 그러면 우리 부스에서 좀 제일 이쁜 큰 애 한 마리 좀 소개시켜 줄 수 있어요? 요 애터럴이 약간 꿀 떨어지는 것 같다 가지고 이름을 호떡이라고 지었는데. 장면 센스가 참. 네. 근데 얘 진짜 이쁘긴 이뻐요. 근데 트라이클로익스 스트리말리킨, 티칼, 네. 얘들이 시장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 보잖아요. 이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베이스 재료 같은 아이들이죠. 릴리 화이트, 쉐이블에 다 어울리는 짝이기 때문에 네. 트라이컬러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쁘긴 해요. 이제 손목에 금이. 오, 장난. 게르마늄 팔찌. 요즘에 근데 크레 시장들 막 분위기 좀 안 좋단 말이 있잖아. 행사장 나와보시니까 분위기 어떤가요, 요즘에? 근데 제가 남양주에서 샵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7월부터 입문 손님들이 훨씬 더 많아진 훨씬 많아졌다. 네, 그래서 주말에 많이 오시고 평일도 많이 방문해 주셔서 많이 오셔서 많이 반겨주시고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많이 좋아졌구나. 아, 기름이 많이 흘려가지고. 고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시고 나중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쪽에는 주코피아라는 부스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부스예요. 이게 스티커 제작하는 업체이기도 하고 크레가 이쁜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얘들이 메인 개체인가요? 되게 이쁘거든. 네, 메인 아이들이에요. 와, 이게 릴리 화이트. 네. 퓨어 화이트네요. 엄청 하얗죠. 진짜 하얗네요, 이게. 아니, 요즘에는 크레 퀄리티가 사양 평준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진짜 이쁜 애들 너무 이쁜 것 같아. 맞아요. 여기 스티커가 너무 이뻐가지고 사실. 아유, 스티커 찍으러 왔다가 네. 봤는데 얘가 너무 이뻐가지고. 아, 저희 메인은 크레예요. 아, 메인 크레예요? 스티커가 아, 스티커가 아니었어? 아, 죄송합니다. 이 스티커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 디자인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저희 사장님, 저희 와이프가 직접. 네. 알바생이죠. 아, 알바생이라고? 아, 사장님이 아니셨어요? 네, 네. 알바생님이 보셨을 때 이 스티커 판매율 어때요? 좋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거 샀거든. 네.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진짜 초강추합니다. 진짜. 진짜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다고 하잖아요. 혹시 뭐 직접 행사 나와보신가 그 느껴보시는 소감 같은 거는 어떠신지? 어렵다고는 하지만 입문자분들은 항상 엄청 많아요. 입문자분들이 많이 늘었다? 네. 어렵다 하지만 저희는 꾸준히 나올 만큼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럼 매번 행사 나오시는데 행사 안 힘들어요? 힘들긴 한데 네. 또 보람이 있더라고요. 보람? 어떤 보람? 돈? 뭐. 아, 진성이 도면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뭐 간단하게 하고 싶은 말 없어요? 뭐 전통에서? 그래 최고. 아, 그래 최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분 이제 그 유튜버로 되게 유명한 정부르님. 이 아니 정부르 형님이 운영하는 샵인데 얼핏 보면 정부르님 너무 닮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호하모니 네. 곤추하모니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이정호입니다. 크레 시장 많이 안 좋다 안 좋다 하잖아요. 네. 현장에서 직접 나와보시니까 행사장 분위기 어떤지 간단하게. 아, 지금 네. 보시면은 네. 아, 많이들 찾아주시고. 와, 사람 진짜 많아요. 진짜, 아, 진짜 네. 많이 오세요. 네. 잘 팔린다 뜻이죠? 아, 그렇습니다. 그 끝이에요. 네. 아니, 아, 아무래도 이제 입문자분들이랑 네. 이제 많이 늘어나고 많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제가 근데 항상 파이팅 넘치는 모습 너무 보기 좋고. 아, 감사합니다. 제품 잘 쓰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한 번씩 보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 네. 다음에 또 놀러 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쪽은 저기 사인은 좀 비켜주세요. 로고 좀 찍게. 아, 죄송합니다. 제가 로크 앤 나텔이라고 이분들이 양성파충류 옆에서도 진짜 열심히 활동하시고 정대가 너무 반가워서 촬영을 하는데 일단 메인은 크레입니다. 크레들이 진짜 많이 있고 근데 크레도 크레지만 볼파이톤이도 있습니다. 볼파이톤이. 야, 이 볼파이톤 지금 언제부터 분양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 한 3개월 정도 전부터 3개월 정도? 이제 분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 네. 톤이 너무 가식적으로 들려 나한테. 아,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 3개월 전부터 번식이 돼가지고 분양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볼파이톤 매력 한번 좀 어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볼파이톤 같은 경우는 네. 외형 자체가 되게 네. 좀 귀엽게 생겼고요. 다양한 색상 같은 볼파이톤이지만 원하는 개체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인 것 같습니다. 매력이 있다.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 크레 벌써스 볼파이톤 어떤 거? 요즘에 볼파이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럼 선생님 간단하게 우리 파충시장 분위기 안 좋다고 하는데 네. 혹시 나와보신 거 소감 간단하게 어떻게 되세요? 가격 진입벽이 낮다 보니까 그런지 네. 오히려 막 이제 애완으로 귀엽게 키우실 분들이 더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행사장 네. 나왔을 때 소감 같은 거 어떠세요? 안 힘드세요 이거 진짜? 너무 피곤합니다. 뒤질 것 같죠? 나 지금 집에 가고 싶어요 솔직히. 네, 저도 집에 가고 싶어요. 죽을 것 같아요 지금. 후미까지 또 내려가셔야 되죠. 보통 한 1사에서 한 4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집에 가기는 걸렸습니다. 여기 좀 특이한 업체인데 토케이 박스. 사실 여기가 그래박스입니다. 그래박스. 그래박스에서 토케이를 들고 나왔는데 전부 다 토케이예요. 와,
진짜 징글징글하게 많이 데리고 나오셨네. 토케이들 되게 이쁜 애들 많이 데리고 나왔거든요. 네. 이 토케이 지금 분양 생각보다 많이 나갔다고 하던데. 토케이에 대해서 관심은 많으신데 저도 엄두를 못 내시더라고요. 네. 왜냐면 토케이 개코들이 이제 살았다고 네. 많이 알려져 있는데 순한 아이들 보여드리니까 네, 테이미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다 데려가시더라고요. 정말 예쁩니다. 크랩박스에서 토케이박스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토케이박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서담으로 보려고 했는데 왜 갑자기 PR을 하고 있어요? 그냥 행사 많이 다니는데 서담으로 드세요, 서담. 많은 분들이 이제 파충류에 대해서 인식이 정말 좋아져서 관심을 네.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파충류 키우는 사람으로서 너무 정말 즐겁고요. 즐겁다. 네, 야. 행복합니다. 네. 그래도 웃으면서 하신 거 너무 보기 좋네요. 네. 여기 주 메인이 리키 해놨어요. 진짜 엄청 이쁘고 화려하고 멋진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 사장님 모시고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장님 행사장 다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열심히 하세요. 네. 안 힘드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 힘들어도 해야죠. 우리 리키 해놨어 매력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 그립감이 아주 좋습니다. 아, 그립감. 와, 네. 이거 또 새로운 매력이 나왔는데 네. 그립감 말고 또 다른 매력 같은 거 없어요, 간단하게? 그리고 얘네가 너무 얌전한 애들이라 성격이 좋다. 네. 초보자들이 키우기에 되게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치르 도마뱀이랑 타이틀이 있어가지고 거부감을 네. 좀 느낄 수도 있는데 오히려 키우기가 쉽다? 네, 얘네가 사육 난이도로 따지면 가장 대중적으로 나와 있는 크레보다는 한 10배 정도 줄 겁니다. 크레보다 더 쉽다. 저도 키워봤는데 진짜 식성도 좋고 네. 청소 빼고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맞아요. 네. 청소가 좀 힘들어요. 솔직하시네. 네. 요즘에 시장 분위기가 살짝 침체됐다는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느껴보시는 소감은 어떠세요? 너무 시장이 침체가 돼가지고 솔직히 마음이 아픕니다. 아, 마음이 아프다? 같이 상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신규 유입하시는 분들 많이 들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거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엔 그래요. 어떻게든 그분들은 늘어나는 건 기정사실이었는데 그래도 시장이 같이 살아나고 늘어나면 더 좋았을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안 좋다고 얘기 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 제가 멋진 리키 소개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내에서 가장 큰 볼파이터 업체 부스 진짜 크거든요. 안녕하세요. 볼파하고 있는 저희 패블러스의 빠꾸님입니다. 야, 빠꾸님 뭐 소개가 근데 필요할까?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가지고 큰 행사에 나와가지고 직접 이렇게 자리하고 계신데 네. 우리 볼파이터 네. 볼파이터 매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일단 목상 유튜브에서도 말하지만 네네네. 이 단체로 여기 있는 볼이 다 한 종류잖아요. 근데 똑같이 생긴 애가 단 한 마리도 없죠. 이 수백 가지의 모프들로 이루어진 네. 그 매력도 있고 굉장히 적당한 크기의 사이즈도 있고 온순한 성격. 알겠습니다. 일단 볼파이터 하면 뭐 더 이상 뭐 빠꾸님은 말이 필요 없으니까 솔직히 파충 시장이 분위기가 살짝 좀 침체가 돼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그쵸. 행사장 직접 나와보시니까 뭐 소감 같은 거 어떠신지? 네, 제가 좀 이렇게 말하면 재수가 없어갖고 저는 다 분양했습니다. 원래 태어난 거.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난 내 거 다 팔았다? 네, 뭐 그래서 제가 재수 없다고 한 건데 정말 지금 인터뷰 7명째인데 제일 솔직한 것 같아. 왜냐면은 어떤 목표를 하냐에 따라서 분양이 잘 되는 거고 네. 안 되는 것도 있는 거고 당연하거든요. 제가 어쨌든 번식을 10년 동안 쉰 적이 없잖아요. 없어요 지금 뱀이. 30마리도 없어요 뱀이. 베이비가. 알겠습니다. 이제 열심히 하시는 모습 아, 너무 보기 좋고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기 좀 읽기 어려운 업체인데 네. 제가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아더 하프 OTHF 네. 아~ 왜 이렇게 어렵게 지었어요? 일부러 스타일대로 오늘 패테일들 진짜 다양하게 있거든요. 네. 좀 크레 편향 시장에서 패테일을 들고 나오셨길래 좀 재밌어 보여가지고 한번 들려봤습니다. 우리 이쁜 패테일 한 마리만 좀 소개시켜 부탁 좀 드릴게요. 네. 네. NFS이긴 한데 아 NFS 이게 안 판다는 뜻이죠? 네. 자랑하러 들고 나온 거. 네, 제가 욕 많이 먹었어요. 진짜 인기 많은 진짜 이쁘다.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네. 아, 그냥 다니엘이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얘네가 보면 손발이 진짜 짧아요. 손가락이 엄청 아기 손처럼 작아가지고 네네. 그런 매력. 얘는 또 숏테일이에요. 그래서 더 인기가 많아요. 원래 패테일이라는 게 Fat, FAT 뚱뚱하다 뜻이잖아요. 네, 맞아요. 뚱뚱한 꼬리. 네, 뚱뚱한 꼬리 도마뱀, 살찐 꼬리 도마뱀. 살찐 꼬리 도마뱀. 네. 제가 오늘 여기 와가지고 제일 많이 한 말이 그 레오파드 개코랑 차이점. 차이점 뭐예요, 그러면? 차이점이 우선 몸이 좀 둥글둥글하게 생겼고 발가락이 길고 꼬리가 네. 얄쌍한 게 아니라 다 통통해요. 주둥이도 좀 짧은 것 같아요. 네, 아, 주둥이 진짜 짧은 애인데. 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주둥이 진짜 짧은 애기. 너무 맞아. 주둥이 너무 짧아. 아, 주 입이 너무 짧아요. 아, 주둥이 진짜 짧아. 손 좀 가만히 있어. 잠깐만, 그냥 내리고 찍을게요. 아, 여기 올릴까봐. 그죠? 제가 입 짧긴 짧네요. 아. 들어가지고. 네. 아우, 그 귀찮아서 그냥 그만 찍을게요. 네네네. 아, 이거구나. 짧다. 이런 느낌이구나. 네. 이거 너무, 근데 요즘에 크랩 편향 시장인데, 이런 패턴에만 들고 나서 행사 한번 직접 나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입문자분들한테 소개하는 게 너무 재밌고. 아, 입문자분들?
있는데. 네, 입문자분들이 막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되게 막 좋아하시고 막 지르세요. 그게 너무 좋아서 너무 즐겁게. 아, 같이 즐겁다. 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사장님 리액션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네네. 혹시 행사하신 거 안 힘드세요? 너무 힘들어요. 맞죠? 너무 힘들어요. 근데 힘들어도 되게 밝으시네. 네, 너무 아, 홍보 좀 그만하라고. 근데 그래도 네.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너무 감사하고 네. 오늘 또 남은 행사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